오후 1시가 되면 지부티 중심가는 일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더위를 피해 남자들은 한쪽에 모여 앉아 카트를 즐깁니다. 지부티 사람들은 이 풀이 힘을 내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파라다이스의 나뭇잎이라고 부르는 카트는 작은 거 한 단에 1,000프랑, 약 7,000원에 거래되는데요. 카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두세 단 이상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고수입을 보장하는 품목이다 보니 지부티 시내 곳곳에는 카트 행상들이 즐비합니다. 시장의 한산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풍경이죠. 지부티에서 소비되는 카트들은 전량 에티오피아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카트차가 들어올 시간이면 중개도매상들이 미리 나와 기다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미리 와서 카트차를 기다리고 있던 그녀도 거액의 카트 구입비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뭔 돈이 이렇게 많아요? You have big money. Why? 제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볼 줄이야. 8만 프랑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준비한 그녀는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카트 중개 도매상들은 이렇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증명서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카트가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So you waiting every day here for a cart truck? 지부티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현재 $3,700, 세계 랭킹 133위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그들이 가계 수입의 30% 이상을 카트 구입에 충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카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부티가 카트를 수입해오는 에티오피아 국경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부티 시내에서 차로 3시간. 지부티 국경마을 겔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었는데요. 건물 앞에 지부티 국기가 펄럭일 뿐 국경을 상징하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Over there, Ethiopia? This area, Ethiopia. This area. 에티오피아와 지부티 사이에는 이른바 중간지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국경을 넘지 않고 그 중간지대 안에 머문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Here 100m for frontier in Ethiopia. And 400m for Djibouti frontier. So that this is the middle of Djibouti and Ethiopia. 이 중간지대를 기점으로 400m 왼쪽이 에티오피아 국경.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결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배타적 경계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심지어 당나귀들도 그 경계선을 오갑니다. 아, 저게 카트 실은 자동차구나. All cart? Cart는 에티오피아 국경을 넘어 육로로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송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는 것이죠. We cannot pass here. Because we go somewhere that place we go me and Ali we are Djibouti and no problem. We can take the chart then we will be back.
Don't get here, it's very cheap. Yeah. Just okay, there, okay. All right. Thank you. Okay. Bye. Bye. See you Ethiopia, again. Ethiopia, bye, bye. Ethiopia, we are Ethiopia now. Yeah.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데 저는 비자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좀 까다롭다고 해서 또 그냥 괜히 같이 갔다가 여기 검문소도 있고 군인도 있거든요.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여기 있어라 하고 갔다 지금 가고 있네요. 카트차를 보자마자 현지 안내인들은 쏜살같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지부티인들은 이렇게 비자 없이도 국경을 넘는데요. 말이 국경일 뿐 이들 사이의 교역에는 그 어떤 제약도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이곳에 오면 카트를 싸게 살 수 있죠. 드디어 저 멀리 국경을 넘어갔던 현지 안내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트 한 뭉치를 들고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워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This is Scott from Ethiopia. Yeah, this is very cheaper. For the Djibouti is expensive, this one. This is a big one. Yeah. This is a big one. The price is only this one, all 1,000 from Djibouti. Really? Yes. Whole yes. 1,000 from? Yeah, 1,000 all this. Oh. If I go to Djibouti and Ali Sabi, I can buy this 7,000, 8,000. This is very cheaper for this volunteer. 와, 진화도 향이. 거의 뭐 8분의 1, 7분의 1 가격 비싸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마약 성분을 우려해 카트의 오남용의 문제를 경고했는데요. 이들에겐 여전히 최고의 각성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You can eat only like that. Yes. That you can eat. Yes. And this. And this. And this. You can eat. This one is best. This one is not so important. If you want, you can eat no problem. When you might make food like this, you will be like that. Yeah, I see many times. Yeah. But no problem. 아저씨들 보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빼면 이쪽에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참에 저도 맛을 한번 보았습니다. 써요. 아직까지 무슨 맛으로 이걸 씹는지 모르겠어. 담배 대용으로 씹는다고 하는데 써요 써. When they are eating this, they get good activity. They can work in good. They can work well. They are not lazy. They are not sleeping. They are playing whatever they do. They can do simply. How many days you can use this one? Yeah, 1 kilo. I can eat it only one day. Really? Yes. One day? I can eat 5 hours. Finish. I have 5 hours. I can finish this one. Wow. 카트는 커피보다도 먼저 지부티에 수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사가 깊은 만큼 이들에겐 최고의 기호품이 된 것이죠. 기분이 좋아진 후세인이 저를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지부티 국경 사이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Really love God. Yes, I love so much. 이곳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쉼터입니다. No, you can get in it for power, but... 한국 동구 밖의 아름드리 나무에서 사람들이 쉬어가듯 이들도 국경을 떠나 모두가 편안한 풍경입니다. 나무 하나도 양국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나무는 에티오피아와 지부티 양국의 화합의 나무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분!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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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티! 지부티! 지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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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에서 에티오피아 말을 배워 불러보았는데요.
나바. 양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교역품은 카트였습니다. 카트는 습기 많은 고산지대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100%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ow many kilogram you carry? 11. He said I can take 6.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운반만 해주고도 7~8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곳 국경의 풍경이었습니다.